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가는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중국은 전투기와 군함을 대만 해협 중간선까지 보내 무력 시위를 벌였고, 미국도 이에 맞서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전투기를 대거 급발진했습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 등 하원의원 대표단을 태운 전용기는 이날 오후 말레이시아를 떠난 지 약 7시간 만에 대만에 도착했는데요. 남중국해 항로를 피해 필리핀 열도를 우회하면서 일반 항로보다 3시간 정도 더 소요됐습니다. 이와 관련 펠로시 의장이 탄 전용기를 사이에 두고 미국과 중국의 전투기가 서로 원거리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펠로시 의장 대만 도착 20여 분 전인 10시 25분 수호의 35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만 해협을 통과하도록 했고, 앞서 일본 NHK는 저녁 8시께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는 F-15 전투기 8대와 5대의 공중급유기가 이륙해 남쪽으로 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을 둘러싼 지역에서 실탄 사격을 동원한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3일 CNN 등에 따르면 대만 해협과 동중국해를 관장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군은 전날 밤부터 대만 북부와 서부, 동남 해상과 상공에서 합동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민 대만을 사실상 동서남북 사방에서 포위하는 형태인데요. 이번 훈련에는 대만 해협에서의 장거리 화력 실탄 사격, 대만 동부 해상에서의 재래식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동부전구 대변인인 스이 대령은 최근 대만 문제를 두고 미국의 부정적인 움직임이 중대하게 심화한 상황에 맞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엄중한 공포 조처로 대만 독립 세력의 독립 도모 행위에 대한 경고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인민해방군이 오는 4일 낮 12시부터 7일 낮 12시까지 대만을 둘러싼 6개 구역에서 실탄 사격을 동반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기간 동안 안전을 위해 선박과 항공기들은 이 지역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전방위적 군사훈련에 돌입하면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두고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대만 인근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한 전함 4척을 전개한 상태입니다.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1997년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 이후 25년 만인데요. 펠로시 의장은 타이베이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숙박한 뒤 3일 오전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만날 계획이라고 대만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후 입법원과 인권박물관 방문, 중국 반체제 인사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 4시에서 5시쯤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